오늘은 기관지염과 암치료에 적용되는 개복숭아 먹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복숭아는 돌복숭아와 약복숭아, 삼복숭아로 불리우고 개량종에 비해서 열매가 작고 신맛이 매우 강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주로 야생에서 자란 복숭아를 말하고 과실주와 과일청, 제과, 효소, 음료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개복숭아에는 당질과 칼슘, 팩틴 등의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꽃이나 잎을 채취해 차로 달여 마시기도 합니다. 특히 열매는 약효가 매우 뛰어나 현대인들의 비염과 천식, 기침, 가래 등의 각종 기관지염을 잘 낫는다고 해서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복숭아의 가장 중요한 성분으로 알려진 아미그달린은 체내에 들어가면 사이아나수소를 유린시켜 각종 암세포를 죽이게 됩니다. 또한 폴리페놀 함유량이 많아 항암작용이 매우 뛰어나며 발암물질의 하나인 니트로소아민을 억제해서 유방암에 활용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한 TV 매체에서는 개복숭아를 먹고 말기 폐암을 완치한 사례가 있었고 현재 많은 사람들이 암치료에 적극 사용 중에 있으며 동물 실험에서는 암세포를 사멸시켰다는 실험 결과가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개복숭아의 꿀청을 만들어 먹으면 심한 기침이나 감기, 천식 등의 기관지염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벌꿀에는 항균작용과 항진균작용, 면역력 증강, 그리고 폐의 염증을 잘 삭히어 기관지 건강을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또한 비브리오균과 대장균, 결핵균과 같은 세균 침투를 막아주며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복숭아에 벌꿀 효소를 많이 만들어 사용하고, 특히 벌꿀 효소는 니코틴과 독소를 배출시켜 폐를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집에서 개인적으로 약초나 열매의 꿀이나 설탕을 배합해 만드는 것을 발효식품이라고 흔히들 부르지만 보편적으로 효소라고 많이들 통칭하고 있습니다. 특히 꿀의 높은 당분은 여러 미생물들에 의해 인체에 매우 유효한 포도당과 과당으로 바뀌게 되고 발효 과정에서 미량의 알코올 성분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즙 속의 엽록소를 추출해내고 이 성분들이 배합되어 과일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내포해서 훌륭한 항산화 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먼저 꿀청을 만드실 때는 조금 설익은 단단한 열매를 하나씩 채취한 다음에 찬물에 씻으면서 잔털과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 물기를 빼낼 수 있는 채반에 열매를 받쳐놓고 반나절 정도 물기를 완전히 빠지게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물기가 빠지면 과육만 잘라내고 안에 씨는 제거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씨에는 시아나 성분과 옥살산이라는 독성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개복숭아 씨는 꼭 빼내고 담궈야 합니다. 또한 과육만 담궈야 다음에 걸러낼 필요가 없이 그대로 물에 타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씨를 먹게 되면 심한 구토와 복통, 발작 급성 이장염 등을 유발할 수가 있고 씨앗 자체도 날카로워 장기 손상 및 천공 등이 따르게 됩니다. 물론 씨는 이렇게 말려서 항암치료제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부작용 우려가 있어 사용 시에 주의가 많이 따릅니다. 다음은 소독이 잘 된 유리용기를 준비해서 개복숭아 과육을 절반 정도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설탕 대신 궁합이 좋은 벌꿀을 넣게 되면 풍부한 영양소와 훌륭한 항산화 성분을 얻을 수 있는 발효식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꿀청은 그만큼 양이 많이 필요하고 가격도 매우 비싸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의 유리용기에 담그시면 되겠습니다. 벌꿀과 개복숭아 비율은 1:1 비율이 제일 적당하고 벌꿀은 서서히 스며들기 때문에 조금씩 꿀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비닐을 씌워서 뚜껑으로 꽉 밀봉하시면 되고 나머지 열매는 이렇게 설탕을 넣고 담그시면 됩니다. 보관하실 때는 서늘한 곳이나 냉장 보관하시면 되고 꿀청은 80에서 100일 정도 숙성시킨 다음에 과피를 건져낼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 중에 과일 효소나 술을 제일 많이 만들어 숙성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식욕을 촉진시키면서 풍부한 영양성분들을 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스푼씩 이렇게 공복에 물에 타서 먹으면 건강에 많은 활력소가 되고 여행이나 산에 가실 때는 보온병에 3분의 1 정도 넣은 다음에 물을 가득 부어서 수시로 마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화불량과 육체피로, 만성기관지염, 항암효과, 각종 혈관계질환의 두루효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개복숭아 꿀청은 일반 과일에 비해서 칼슘과 비타민이 4~5배 풍부해지게 되고 항산화 효과는 많게는 10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먹기 매우 간편하고 설탕을 대신해 음식 재료에 쓰면 한껏 풍미를 주어 맛과 향이 좋으며 장기간 저장이 용이한 편입니다. 부산대학교에서 돌복숭아 추출 성분은 선천성 고혈압과 혈청 지질 개선 및 항연후과, 심장순환기계 질환, 고혈압의 예방과 치료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사료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밀양대학교에서는 돌복숭아 생리활성 물질이 당뇨혈당 조절과 혈정지질 대사 이상, 간기능장애 등의 성인병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대복숭아 꿀청은 장어나 자라 등의 여름철 보양식과 함께 먹으면 궁합이 매우 안 좋아 설사를 유발하게 되고 흉부통증과 압박감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체질에 따라서는 털알러지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목구멍과 온몸이 간질거리거나 두드러기 증상이 발생하기도 하니 이때는 복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